안녕하세요, 동매입니다. 오늘은 굿스마일 컴퍼니의 모델로이드 그랜나간입니다. 모델로이드 굿스마일 컴퍼니 귀찮아 그냥 굿스마라고 할게요. 굿스마. 굿스마의 프라모델 라인업입니다. 넨도로이드로 유명한 회사죠. 이 회사에서 프라모델까지 만드는 줄은 사실 몰랐어요. 2018년 8월 육신합체 감마즈로 시작됐으니까 프라모델을 제작한 기간은 짧은 편이네요.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된 만큼 하드한 덕후가 아닌 평범하게 그지없는 이런 일반인 같은 저로선 당연히 모델로이드 그랜나간의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전면엔 하늘을 향해 드릴을 들고 있는 그랜나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일러스트가 꽤나 멋져요. 좌우엔 완성된 그랜나간의 컨셉샷이 있습니다. 이쪽도 그리고 이쪽도. 뒷면엔 그랜나간의 전후면 모습 그리고 각종 포즈샷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은 합체 전에 라간의 모습도 있네요. 여기 이쪽 여기 이렇게. 케이스 관찰은 이만하고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케이스를 열면 설명서와 비닐 포장된 파츠들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파츠는 A부터 L, 여기에 관절 부인 PE 파츠까지 총 8개 파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팔과 다리에 해당하는 C와 K 파츠는 2개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총 10개 파츠로 구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리퍼는 타미야 모델러즈 사이드 커터 알파를 사용했습니다. 확실히 일반 리퍼를 사용해서 부품을 떼어내는 것과는 느낌이 달라요. 부품에 밀착해 커팅하는 것도 용이하고 커팅 후에 다듬기도 매우 용이합니다. 프라모델 전용 리퍼 따위가 왜 필요한가 했는데 막상 써보니 완전 다르더라고요. 전용은 역시 전용입니다. 근데 문제가 살짝 있었어요. 리퍼를 너무 밀착해서 커팅하는 바람에 몇몇 부품은 잘려나가선 안 되는 부분까지 잘리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닥스를 망친 똥손은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다고 달라지진 않나 봅니다. 프라모델 리퍼를 사용해 커팅을 해도 플라스틱이 손상되며 발생되는 색상 변화는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손톱 파일로 다듬으면 어느 정도 사라진다고 해서 그것도 해봤는데 부품만 갈려나가는 느낌, 색이 복원되거나 하는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좋은 방법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생나눔 꽤 잘 돼 있어. 추가도 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티커도 라간의 눈 주변과 코, 어깨, 그랜단 문양밖에 없어요. 이렇게 스티커 적은 거 정말 너무 좋아요. 나중에 리뷰할 녀석 하나 있는데 모델로이드 그랜나간의 생나눔은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최고. 조립의 난이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건프라의 하드함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델로이드로 입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성된 그랜나간의 모습입니다. 관절 구현은 꽤 좋은 편입니다. 이쪽 어깨 부분 그리고 팔꿈치 부분, 배 부분의 움직임까지. 배 부분의 움직임은 특히 좋습니다. 아웅 아웅. 그 외에도 각각의 추가 파츠, 손 모양들이 존재해서 이 드릴 외에도 다양한 포즈가 굉장히 가능합니다. 그랜나간은 다른 로봇들과는 다르게 얼굴이 모티프가 되는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배 부분이 입입니다. 이 덕분에 프라모델인데도 만화적인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아요. 취향이란 정말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랜과 라간의 분리합체 기믹도 구현되어 있습니다만 헤드기어를 분리하고 다시 끼우고 하는 게 귀찮아서 분리는 잘 안 할 것 같네요. 이 모델로이드 그랜나간은 넨도로이드 시몬과 짝을 이루는 제품입니다. 넨도로이드 시몬 쪽에는 라간의 추가 표정 부품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넨도 시몬과 함께 만화의 유명 장면이었던 형은 죽었어! 더는 없어! 를 재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랜나간은 좀 좋아하는데 제가 시몬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구매를 망설이다가 결국 포기를 했는데 살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있네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모델로이드 그랜나간의 너무 이렇게 새로. 자, 아니지 이래야 잘 들어.
지금까지 모델로이드 그랜라간의 조립 리뷰였습니다. 높지 않은 난이도에 비해 꽤 괜찮은 조형의 완성물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꽤 마음에 드네요. 모델로이드에 대한 첫 인상이 좋게 인식되는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랜라간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